2021년 3월 28일 아동산부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wanna be grateful. I wanna remember it.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 잘했나요? 이제 두 손 모아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5학년 허민준 친구가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저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시간도 잘 지켜 정성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도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랑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주세요.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여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스프링 베케이션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나요? 재밌게 지내고 있나요? 요즘에 날씨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야외 활동도 좀 많이 할 텐데 그래도 감기하고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목사님도 집 앞에 산책을 나가다 보면 요즘에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목사님은 엄두도 못 내는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생각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네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더우면 좀 반팔 반바지 입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감기는 안 걸리게 조심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의 일주일 전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려주일에서 종려는 종려나무 잎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죠? 왜? 중국말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엄청 쉬울 거야. 야자나무. 바로 알겠죠. 바로.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본 적 있겠죠. 종려나무는 쉽게 야자나무를 이렇게 좀 통틀어서 함께 얘기할 때 종려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는 대추야자나무예요. 여기서 대추야자는 이렇게 설탕이 쩔여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팔죠. 그렇게 해서 많이들 먹는데 이런 식으로 대추야자나무가 이스라엘에는 되게 많았어요. 골목에도 많고 자기 집에도 많고 뭐 그래서 되게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였는데 이 종려나무의 그 나무의 말, 뜻이 승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2주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설교 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마리아가 나드 아로마 오일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닦아주는 일이 있었죠. 그러고 저녁 식사하시고 잠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오늘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강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심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까지도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이어서 받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를 줄여서 원죄. 우리 친구들도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죄 말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이거를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 스스로 범하는, 짓는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짓는 스스로 짓는 죄 말고도 원래 가지고 있는 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의 죄인, 원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믿음을 통해 원죄를 용서받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짓는 죄도 누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원죄를 미리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은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답하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냥 내 죄만 용서받았으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저번 주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죠.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얘기하고 나서 그 시점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전에 올리브산을 가기 전에 그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가롯 유다가 그 안에 사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나갔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머지 열한 제자들과 올리브산, 감람산을 돌아다니시고 나서 매번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하고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군대를 몰고 많은 군대를 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셔서 예루살렘의 총 책임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에 해가 지고 그 다음 아침에 다른 살인자 두 명과 함께 로마에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아주 힘든 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여기에 못을 박히시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셔서 계시다가 정오가 지나고 3시간이 지난 정오가 딱 지나니까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죠. 해가 어두워지는,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주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방이 막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3시간이 지나도록 계속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좀 더 살려두려고 해면에 신 포도주, 고통을 약간 덜게 해준다는 독한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한테 주면서 엘리야가 저 사람을 살려주는지 한번 같이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앞에 보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예수님을 놀리던 그 사람들처럼 머리로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머무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죄에 빠졌을 때도 우리 친구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죠?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자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지, 우리가 왜 믿고 있는지를 깨달았나요? 다시 머릿속으로 믿었나요? 머릿속으로 알았나요? 마음으로 믿었나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천국에 있게 해주신 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믿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많은 고민과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왜?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어봤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두려움과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있으셨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잠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물들에서 김세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똑똑하게 듣고 다음 주에 꼭 준비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아동산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 꾸미기를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계란 꾸미기를 위해서 준비할 재료들을 소개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삶은 계란. 엄마나 아빠에게 삶아달라고 해서 계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계란을 꾸미기 위해서 물감, 붓, 아니면 풀이나 테이프나 색종이를 준비하세요. 아니면 색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면 예쁜 스티커를 준비해 주셔서 계란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런데 매직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달걀 껍질에 물감이 스며들어서 계란을 먹을 수가 없대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계란을 꾸며서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주일 되세요. 모두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똑디 들었나요? 잘 들었으면 다음 주에 엄마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제 끄지 말고 일시정지 시켜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 같이 풀어보고 성경책 가지고 큐티책 가지고 와서 우리 말씀 읽고 함께 큐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의 개인의 예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